첨탑의 자랑 아이돌 아이돌 우드 이펙트 빠세. 무벽하기 무벽하기 의심 미쳤나? 아닌가? 여기서 의심 먹고 여기서 지울까? 어? 어? 평형 어? 가담 어? 성급함 빙하 하... 성급한 위주로 가야겠지. 어, 후타. 냉정함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타격만 다 지우면 세겠는데 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타격만 다 지우면 약한 덱이 어딨어. 사벽하기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 필요한가? 이건 잡았다. 첫 패가 되게 좋았네. 하긴 첫 패가 나쁠 수가 없나. 15장인데 가방이니까. 얘한테 좀 맞아도 상관없겠죠. 왠지 맡기실래. 겁나 쎄. 아, 파괴광선 쓰고는 싶은데 저거 쓰면은 성급함이 안 돼. 요거는 노상목이겠지. 제거 열심히 봐야 될 건데. 타격 3장을 언제 다 지울란가? 냉기 챙기고 지금 냉기는 냉정함이 제일 좋을 거고 요쪽 2장 제거 보거나 아니 엘리트가 길막이 너무 심한데 지금 죽을 수 있을 같아요. 미래 보고 왔습니다. 2장 변화에서 전차 암전 나옵니다. 과연 구독 메시지를 읽고 15초 안에 33층 몬스터 맞추면 5,000원.
33층? 저거 수집가 정답. 와 정답 블루 MDC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와 재직 강화할 게 없다. 냉정함 같은 거 나왔으면. 덱에서 하위 뭐 나오면 넣는 게 맞을까요? 안 넣는 게 맞을까요? 아이 미친 포션 써도 안 죽잖아서 무조건이라고? 안 넣는 게 더 세지 않? 당연히 넣는다고. 홀로그램 포션 딱 꼬라박아 펠리트 잡아야 된다. 후퇴하라 튀어 회중시계 자방 잠깐만 포션 왜 먹었지? 무지개 자동방패 검드 자야겠다 이거 어차피 강화할 것도 없는데 시계는 좋을 것 같아요. 선택받은 자 진짜 방열판 방열판은 드루의 좋은 카드인데 지금 드루 볼 일이 없겠죠. 아니 그니까 파워카드 쓸 게 없겠죠. 조각모음 같은 거 나오면 쓰긴 쓸 거지만
FTL 외중시계란 등. 도갈, 도갈 15 잉크병? 도갈 15 잉크병. 독심 잉. 하위모 개쓰레기. 부산은 왜 또 시공의 폭풍이야? 알 이즈 웰. 그 판단 때문에 오예. 아, 성급한 개꿀. 하위모보다 성급함이 좋은데? 아이씨, 하위모 꺼져. 안 쓴다고. 차라리 성급함을 두 개 주세요. 얼핵이다. 낙겁이 좋을까, 얼핵이 좋을까? 얼핵이 좋을 것 같은데. 낙엽 벨트? 어렉? 낙엽? 낙엽이 더 좋지 않을까? 아 근데 얼핵도 좋을 것 같은데. 작집이 제일 좀 그건 놀랐네. 내 잉크병. 아, 단타도 못 잡네.
부서진 애기였으면 잡았다. 재밌네. 졸라 아프네. 냉정함 걷어내기 다 어디 갔는데. 아니 좀 나와봐봐 좀. 내가 죽는다고요. 재활용도 지금 되게 좋은데. 진짜 성급함 대박인데 기다려. 아 킬각이었네. 킬 최아. 정말 중요한 건 잉크병 각이지. 보약. 상점세계 여기 어디라고. 자가수리 넣어야 되나? 바지식도 이제 필요 없는데. 그래도 수비가 더 안 좋겠지. 고등학교 해야겠어요. 수비가 너무 부실한데. 돈 아끼려고 자가수리 안 썼는데 자가수리가 직접 나왔으면은 넣는 게 맞지 않을까? 미친 효율 보여주는 성급함. 후배파기? 크성. 목에 누워라. 저 간악한 표정. 너 굴맨과의 재회. 재귀
세금이 들어가고 냉정 안 줘. 아씨, 냉정은 왜 안 주는데? 아, 미쳤나. 아, 저놈 저거 속보라도 안 좋은 거 봐. 바지직도 쓸일 없다. 혐오스럽다 진짜. 탄성까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혐오스러움이다. 꿈덩이. 약간 꿈돌이 같은 이름이야. 이봐, 내가 좋은 거 줄게. 좋은 거? 여기 위험하지 않나? 아이고, 저거 못 잡았으면. 이 정도면은 잡았다. 아, 냉소감 주워 빨리. 갓크병. 노야호. 걷어내기, 걷어내기, 걷어내기보다는 냉정함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걷어내기도 넣을 만한 거. 지금 성급함 생각하면은. 아니다, 성급함 생각해도 걷어내기 들어가는 게 훨씬 세지. 무야호! 무야호! 과도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어떻게 수리검이 나오지 이번엔. 미쳤네. 아, 나 저거 했었어야 했는데. 평형 너무 신나서 그만. 평형으로 이렇게 핸드 잡아놓고 성급함을 걷어내기로 두 번 돌려야 돼. 걷어내기 강화가 안 돼 있어서 성급함을 못 뽑을 확률이 있네요. 재활용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어? 응? 뭐지? 핵인가? 근데 강화 못한. 아니 근데 아직 일단 돕고 있어서 산막은 깰 것 같은데 돕고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마냥 좋진 않네요.
충분히 돕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평형을 쏘긴 써야 되는데 턴이 옆에 인들아 나에게 기를 조금만 나눠줘. 안 돼. 저런 거에 기 나눠주지 마세요. 일단 돕고 있어서 깨는 거는 문제가 없고, 돕고가 빠질까 안 빠질까 요 정도는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부파 캐슬은 달팽이 핥히는 미친 로봇. 카카는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섭다. 딜로스. 딜로스는 아는데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이겼지. 강화는 재활용해야겠죠. 그리를 아닌가 걷어내기 강화되나? 아니 왜 캐슬? 아 쟤 왜 죽은? 아 더 때려야 되는데. 강화 후보 1 조각몸, 후보 2 걷어내기, 후보 3 재활용. 심장까지 가면 상태 이상도 지워야 돼. 수비 강화 볶음이 신성 한략. 한략은 필요 없겠다. 디펙트식 고장 수리 안 하고 손톱 깎고 있었네 아키키얼. 아리얼루 광기 각이네. 근데 광기는 이상한 군데다가 들어갈 수 있음.
신성광기 이렇게 해도 되겠다. 복음이 반복 신성 반복 신성 반복 광기 신방광 신성 반복 광기는 돈이 3골드 모자라네. 광기에 파지직 제거 이렇게 할까? 파지직이 지금 제일 도움이 안 돼서.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믿음이 없다. 아, 돕고 있으니까 이기겠다. 돕고가 지금 워낙 좋아야지. 아, 거드내기 뽑았어야 했는데. 다음 턴에 뽑히긴 하네. 이긴 것 같음. 걷어내기 성급한 무언. 창바 아이 심장에서는 이렇게 무한 돌리면 고동됨 때문에 죽지만 여기는 심장 고동됨이 없기 때문에. 오, 너미손. 심장은 돕고 빼면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방어도 챙기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지? 수리검이니까 되긴 되겠지. 잘 모르겠네요. 오피블 없는 줄. 노상공이구나. 광기는 평형이나 홀로그램에 넣는 게 낫겠죠? 더 얻어내기보다는. 딜은 어차피 안 모자랄 거고. 쿠파 한 장만 남기고 홀성우 하는 건 어떨까요? 홀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제일 낫긴 한데. 아이고 실패. 어쩔 수 없지. 실력이 부족했다. 수리검에 돕고라 사실 뭐 더 볼 것도 없다. 더 볼 것도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형으로 룬피 유사 룬피 가능. 점투 정어 재활용으로 코스트 먹을 수 있으니까 안 태우는 게 낫겠지. 드로우 레전드
그래도 내가 이긴. 심장하다 되지만. 또 안 났어? 이상한데 이거 조작 같은데. 공포 포션 왜 안 먹었지? 수리검 덕분에 방어도 되는데 걱정할 거리가 없다. 아이고, 오버딜이네. 심심하니까 몇 대 더 때려야지. 너무나 약한 심장. 영코 공격하드 4개만 쓰면 200딜인데 타락한 심장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지. 아니 근데 어떻게 일막에서 후벼파기가 4장이 나오지? 사기네 이거. 버그인가? 독고택 싱싱함. 신선식품 도마뱀꼬리. 아니 글쎄 자기가 천하무적이래. 천하 무적 3000점 못 넘었다. 거지. 디넘강. 이 집 잘루비네. 아니 오늘 왓처도 3번 죽었나? 아클도 2번 죽고 사일 디펙트 1트 버그인가?